오늘은 2주차 이집뱅크 현장입니다. 지금은 11시 45분. 아까 저희가 여기 8시 아니구나 9시쯤 도착했는데 사전 녹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정도는 아니고 AS 받았습니다.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들만 정리했어요. 대북의 블랙버전입니다. 저는 역대급이라고는 안 했는데 되게 예쁘게 나왔는데 다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화이트 제복이요. 근데 오늘 이름도 너무 이뻐요. 오늘 엔딩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오늘 저 엔딩 아니에요. 만약에 내 파트가 아니거든. 두 발 아래 넌 갈게. 그 어디든 너를 선택. 같이 들어가 있어요. 같이 못 들어가 있어요. 스위치 주시면 빠빠요. 하나 둘 셋. 가시죠. 잘하고 와요. 안 돼. 따라와. 아, 제가 원래 뭐 하려는다 그랬었죠? 이렇게? 아, 고장났어? 그거 편집해 주세요, 그럼. 아, 왜 그래요? 아무튼 오늘 이번 주 일요일이 또 막방이라는 공지가 나가가지고 다들 오늘 또 마지막 산후기라서 많이 아쉬울 텐데 너무 아쉬워요, 진짜.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 되게 많이 와주셨더라고요. 이 시간대에 사실 금요일도 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늘 수빈이와 저의 어 진짜 뭘 할까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다른 분들의 그 챌린지를 AR처럼 넣어놓을까 해서 막 그 뉴진스님들의 막 하이퍼 그거 이거랑 그 다음에 아 러시아 러시아 이거랑 또 뭐 했었지? 카피캣도 막 하려고 했었고 아, 카피캣도 하려고 했었고 그랬는데 저희 노래가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 박자가 애매해서 박자가 너무 애매해서 3박? 네. 늘 보던 것보다는 재밌는 게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에 개그 코드를 좀 넣어봤죠. 맞아요. 근데 또 웃기게 한세 레파트 할 때 카메라 딱 잡혔더라고요 저희가. 네. 저희가 근데 약간 배경처럼 맨 뒤에 잡혔어요. 네 맞아요.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좀 쉽니다. 쉴게요. 안녕.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와, LA 갈비네.
와 갈비. 거기가 종류별로 있어요. 닭도 있고 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오리도 있어. 동물농장 도시락. 이거랑 이게 뭐지 근데? 이거 갈비찜 같은 거. 이거랑 LA 갈비랑 오리고기 맛있네요. 다 맛있는 건데. 자 오늘 엔딩? 오늘 엔딩? 예! 와 나는 언제 잡아줘? 아유 잘생겼다 수빈이. 수빈이 한 30초 나오게 해주지. 나 이만할 때 한 번도 엔딩 못 갖는 거 아니야 얘가? What up? What up? 내일 몇 대 가는? 아 죄송합니다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네! What up? 네! 금요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음중에서 만나요. 안녕! Oh, it's tonight. Oh, it's tonight. 맛있어졌다. 더 맛있어졌어? 네, 모두! 모두 맛있어졌다. 아이유 선배님의 스트로베리 문이랑 유나 선배님의 사쿠니집 향선, 그다음에 하이드 선배님의 숨, 그다음에 빅뱅 선배님의 노을, 아이유 선배님도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그다음 저희 바이러스 불렀습니다. 우리 100점이 뭐였지 아까? 숨 100점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숨을 잘 쉬기 때문에 100점 당연하죠. 네 오늘은 흰색깔 테크웨어 뉴욕 직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퇴하고 있습니다. 아 좀 고민인데? 저는 편하면서도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제 블랙 슈트 샷. 내 인기가 이렇게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어제도 좋았어요. 블랙 제목. 역시 좀 블랙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음중에 저희가 막주차를 달리러 왔는데 오늘이 좀 약간 착장이 화이트하죠? 드라이를 가기 전에 지금 있습니다. 좀 이따가 멋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만나요. 드라이 갔다 올게요. 오이 시쿠나레 모에 모에 끼우 오이 시쿠나레 모에 모에 앨리스의 사랑 잘 먹고 오늘 생방도 무대 찍겠습니다. 찍겠습니다. 뭐야 이거? 우와 잠궈 당겼네. 좋았어. 엔딩 좀 안 해보자. 좀 한 번만 하고 좀 괜히 머리 염색하고 괜히 렌즈 끼고 괜히 아유 나 오늘 안 올라가요. 이제 카메라 리허설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엔딩이 잡히면 제 주머니에 이제 인공 눈물을 챙겨봐서 잡히면 그 감격에 축하하는 이제 눈물 세리머니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전 이번 활동에 한 번도 엔딩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번 활동은 우리 앨리스 분들의 마음속에 기억하는 걸로 남겠습니다. 내일도 사우노카 때문에 엔딩 안 잡혀가지고 가서 고음이나 실컷 지르고 와야겠다. 앨리스 오늘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혜준이 무대 찢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그거로 만족하겠습니다. 오늘! 네. 그 부분 또 다른 걸로 해야죠. 아 오늘 다른 걸로 해야죠. 지금 정했잖아요. 네. 뭐였죠? 오늘은 두두둥 두두둥 제가 당해버렸네요. 오늘은 수빈이가 당합니다. 생방송 많이 기대해주시고 Check this out.
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뭇 다르게 마지막 4호 녹화니까 뱀파이어 같은 느낌으로 돌아왔습니다. 색시미를 조금 한 스푼 정도 좀 타서 과하지 않은 렌즈도 안 끼고 이런 simple is best 같은 느낌으로 담아주시면 돼요. 나의 올드하다 가서 한번 해보고 날아가면은 위에다 고무 줄게요. 아, 귀가 너무 아플 것 같아. 이것은 인기가요 2주차 현장입니다. 항상 이 준비하는 기간은 길게 느껴졌었는데 활동할 때마다 느껴지는 와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항상 이른 시간부터 오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음에도 더 좋은 자리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근데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됐구나 내가 쿵 이거 하는 박자에서 Love Like Fire 쿵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형은 센터니까 형은 이러고 써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든지. 이제 하트 잠깐만 만들어 볼까? 응. 엔딩 포즈 한세 뒤로. Love Like Fire 쿵. 형이 먼저 만들어요. 그럼 저희가 그걸 맞춰서 이렇게 할까? 이렇게. 아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하자고. 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한 거긴 해. 위에 애들이 조금 더 그렇지 약간 그렇게 올리면 같은데. 아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할까 그냥? 이렇게 할까? 진창에 어울리는 거죠. 이런 거? 킹스맨. 이런 거 할까 그냥? 어, 다 나오게 동선이 바뀌어야 돼. 그럼 이렇게 해. 킹스맨으로 가자. 오케이. 총으로 갈게. 그럼 승식이 형 다운하고 두 명 똑같이 붙고 아 내가 다운 나오고 한 가운데 가운데 붙고 해서 킹스맨으로 가자. 빠른 시간 속에 go with the flow. Holding the 지금 길을 잃은 기분 the reason just show me your love. 선택은 내 손에 결정이 될 게 모든 것은 매일에 오, 야, 인중이 딱 너무 많은데? 잘 키웠다 내가. 네? 이가. 저번주에 산호흡을 안경 끼고 왔걸. 그때 안경 갖고 있었는데 너무 졸려가서 정신이 없었어. 2주차 활동을 하는데 앨리스분들 많이 못 뵌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산호흡을 좀 더 많이 하면서 앨리스분들이랑 다 같이 좀 있었던 시간이 많았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는 중입니다. 그래도 음방 활동은 끝이 나도 어쨌든 1월까지는 팬사인회도 있고 앨리스분들이랑 내년 초를 또 보내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해달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승신이 형, 어, 형 보여줘요. 감사합니다. 좋은 거 알려주셔서. 오늘 해야겠다. 어떻게 하라고? 이미 지난주에 녹화를 해놨지만 생방에서 또 재밌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007 스파이 같은 느낌으로 다들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바라고 준비한 의상이었어요, 사실. 네, 마지막을 노렸습니다. 다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오하리다. 네. 저희 이제 바이러스 막방을 하고 왔습니다. 네. 미니 8집이 활동이 마무리가 됐는데 저희가 3부작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네. 1년 이렇게 열심히 채워왔는데 잘 마무리하고 그 누구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선물 같은 앨범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선물 같은 앨범 활동이 저희한테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팅 넘치게 할 수 있었고 추웠는데도 항상 멀리서 가까이서 응원해준 앨리스들 많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들 고생했죠? 네. 앨리스 분들께서 굉장히 또 궁금해했던 옷이잖아요. 아, 막상이었잖아요. 네. 앨리스 분들 킹스맨이라고 또 별명도 지어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랑과 또 이렇게 관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곧 있으면 또 이제 뭐 크리스마스 다가와요. 맞아요. 연말에는 정말 저희 바이러스로 행복하고 선한 에너지로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시간 3부작으로 아주 꽉 찬 한 해를 보낸 것 같고 그래도 확실히 이 초이스 활동을 지금 보내드리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너무 즐겁고 행복했었던 것 같고 감사했었습니다. 네, 정말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해피 바이러스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꼭 그랬으면 좋겠고 컴백을 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강아지 어디 갔어? 뒤에 뭐야 얘 근데 왜 이렇게 작아? 하나 둘 셋.